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좀 힐링을 시켜주시겠다고요? 네. 이돈삼 예. 전공님. 예. 여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더더욱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디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탓인데, 그럴지라도 실제보다 뭐 과도한 우리가 불안까지는 가질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불안을 좀 떨쳐버리고,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금물인데 이제 개인 수칙은 뭐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큰 절에 딸린 작은 절집을 암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큰 절보다 훨씬 더 깊은 산속이 있다 보니까 이 암자 찾아가는 길 그만큼 오솔길입니다. 숲속 오솔길. 그런데 이 찾아가는 길도 그렇죠. 이런 또 암자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걸으면서 이 마음까지도 풀어놓기 참 제격인 그런 곳인데,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그래도 좀 자유로운 이 청정한 여행지, 암자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네. 뭐 봄나르들이가 좀 아쉬우신 분들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디를 저희가 좀 가보면 좋을까요? 처음 말씀드릴 게 불이람입니다. 순천에 있는 불일암. 네. 이 불이람은 이제 맑고 향기로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무소유의 산실입니다. 무소유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분, 법정 스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거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선택한 이 맑은 가난은 자기 넘치는 부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법정 스님의 이제 무소유의 산실인데, 이 법정 스님이야말로 정말로 철저하게 무소유를 실천하고 무소유로 살다가 무소유로 가신, 그러니까 정말로 스님답게 살다가 스님답게 가신 분이 이제 이 법정 스님이시죠. 근데 이 법정 스님 머물던 암자인데, 이 암자가 우리나라 이제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 승보사찰, 한국 불교의 이제 종갓집으로 통하는 이 송광사에 딸려 있습니다. 이 암자, 이게 이제 불이람인데, 김성환 감독님,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순천 가면 무슨 자랑하지 말라고 어디요? 합니까? 순천 인물. 인물자랑. 지정남 씨가 바로 이렇습니다.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벌교 가면은 이거 주먹 자랑. 주먹 자랑. 맞습니다. 근데 불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불가에서도 송광사에 가서는 계율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대흥사 가서는 염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서남사 가서는 문장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화엄사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백양사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이 서남사에 가면은 서남사에 빼어난 학승들이 많이 배출이 됐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작가 계시잖아요. 이분도 아버지 조정현이라는 시조 작가가 여기 서남사의 대처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처승의 아드님이자 조정래입니다. 그래서 서남사에 가서는 문장 자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화엄사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엄사는? 화엄사에 그렇다고 해서 깡패 스님이 많을까요? 조폭 스님이 많을까요?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여기가 이제 의승병들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이 승병들이 있어서 화엄사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이 송광사 같은 경우는 계율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게, 보조국사, 진각국사 이런 송광사 같은 경우는 16국사를 배출한 절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16국사를 배출했던 절이고요. 뭐 효봉 스님, 또 구산 스님, 말씀드렸던 이제 법정 스님, 이런 빼어난 학승들이 많아서 한국 불교의 이제 명맥을 이었다 해서 송광사에서 가서 이제 계율 자랑을 하지 말라, 이런 절인데, 말씀드리는 이 불이람이 여기 계율 자랑을 하지 말라는 송광사에 딸려 있는 암자입니다. 그러니까 송광사를 가시면 이제 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에서 들어가면 이제 청량각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불이람은 이 청량각 앞에서 왼쪽 계곡을 따라갑니다. 이 계곡을 따라가면은,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계곡을 따라가면은 뭐 여기 삼나무숲, 편백숲, 또 대나무숲 이런 것들을 쫙 지나서 이제 계곡을 따라가는데, 저 길이 평소에 불자기 법정 스님이 자주 오가던 그 길입니다. 저 대나무숲 끝에서 이제 불이람이 저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불이람이 보이고, 또 불이람 암자에 보시면은 나무로 만든 의자 왼편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 스님이 장작으로 쓰던 뗄감으로 직접 만든 의자입니다. 그 의자 놓여 있는데, 거기 의자를 보시면 법정 스님의 손때까지도 직접 그런 채취까지 묻어나는 그런 곳이고요. 이제 불이람이 있는데, 저기 낙엽 다 떨구고 있는 나무가 이제 저기
후박나무라고 법정스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향목련나무 법정스님이 이제 저기 향목련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지금 잠들어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 법정스님 우리 지역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해남 우수영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남에 가시면 법정스님이 생가터 지금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목포상고 졸업하셨고 전남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출가하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맑고 향기로운 그런 삶에 대해서 뭐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이제 그런 분이신데 이 법정 스님이 75년부터 여기서 17년 동안 이 불이람에서 이제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세의 나이로 43살 때부터 60살 때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생의 황금기를 여기 이제 불이람에서 이제 보내셨죠. 근데 정확히 10년 전에 2010년 3월입니다. 그때 이제 입적을 하셨고 지금은 방금 전에 보셨던 거기 불이람의 후박나무 아래 향목련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잠들어 계십니다. 네, 정말 호젓한 날 조용하게 네. 한번 좀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 주실 곳이 도솔암이네요. 예, 도솔암은 산정의 바위 위에 이렇게 딱 걸쳐 있는 그런 암자입니다. 바위 위에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게 이제 도솔암인데. 기암 절벽이 품고 있는 발마산의 절벽 꼭대기에 저렇게 지금 암자가 있습니다. 와. 야, 어떻게 지었을까요? 예, 멀리서 보면은 말 그대로 남에 걸려있는 새집처럼도 보이고요. 네. 또 가서 보면은 어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산속의 암자 아니면은 뭐 무협지에서 나오는 좀처럼 함락하기 힘든 그런 요새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양쪽 바위에 조그만 크고 작은 돌들로 메꿔가지고 위에다 이제 암자를 지었는데 암자가 이 전각이 말 그대로 조그만합니다. 저건 이제 도솔암 가는 길 풍경입니다. 그만큼 삐죽삐죽 그런 이제 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커다란 바위 위에 올려져 있는 암자인데 가서 보시면 말 그대로 한 칸짜리 이 전각이 전부입니다. 이 전각이 한 서너 평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서너 명 들어가면 거의 꽉 차는 그런 전각이고요. 이 전각이 팽남하고 딱 어우러져 있고 그 전각도 이 암자 마당도 말 그대로 이 손바닥만 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암자를 기암 절벽 바위가 쫙 이렇게 둘러싸고 맞아. 있는 그런 곳이 이제 해남 도솔암입니다. 사진으로만 네, 봐도 이 그 바위 위에 그 암자에 올라가서 쫙 그때 내려다보면 대리관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스크만 하고 살잖아요. 예예. 예. 어디 굴에도 못 오게 하지. 뭐 산수의 축제도 못 오게 하지. 저기 올라가서 그냥 숨을 가냐냐. 그러게 저도 그 생각이 있어요. 들었습니다. 네. 네. 가서 좀 싸우고 싶네요. 네. 조금 전에 저기 조금 전에 이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네. 실제 풍광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에 암자에 딱 서가지고 마당에서 서서 내려다 보면은요 멀리 해남 앞바다 어란진이나 어불 또 이 해남 앞바다 진도 앞바다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삐죽삐죽한 이 바위들. 그 바위들까지도 다 들어오고요. 이런 풍경들 정말 거기에서 이제 다 볼 수가 있는데 구름이라도 끼는 날 저기에 서 있으면은 이 암자가 다 구름에 받쳐져 있는 거야. 또 내가 느낌. 거기에 있으면 나도 이 구름에 떠 있는 손오공 같은 게 그런 느낌까지도 좀 들고요. 주변에 보니까 진달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한 20일 지나면 진달래도 이제 많이 피겠죠. 이 진달래 필 때가 아시면은 말 그대로 암자가 이 꽃대골 안에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암자고 암자로 가는 길도 네. 마찬가지 이 삐죽삐죽한 이런 바위들 또 한쪽으로는 바다들 이 풍광들이 또 동행을 합니다. 길도 이렇게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둘이 옆으로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좀 앞뒤로 이렇게 걸어야 되는 그래서 혼자 싸먹싸먹 걸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걷기에 가장 좋은 곳이 해남 도솔암입니다. 아 근데 저도 예전에 도솔암이다 해서 갔는데 바오밖에 없던데요. 그냥, 아, 그래요? 예. 그게 그 각 지역마다 이렇게 암자에 도솔암이라는, 암자가 이름이 많습니까? 예, 도솔암 정말 암자 많습니다. 아,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던 해남 도솔암, 도솔암이잖아요. 네. 또 우리들이 이제 자주 가보는 고창 선운사에 가시면은 여기에도 도솔암 있어요. 선운사에도 도솔암 있죠. 진달래 축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수 영취산에 가면은 흥국사에 딸린 도솔암도 있습니다. 도솔암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제 도솔암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도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도솔암이 30군데 정도 걸리더라고요. 전국의 도솔암이 대략 30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도솔암 중에서도 풍광이 가장 좋은 데가 해남 도솔암입니다. 근데 이 도솔이라는 것 자체도 이 도솔천에서 이제 이름을 따왔는데 이 도솔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제 극락세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이름도
풍광도 정말 멋진 곳이 해남 도서람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뜻이 있어서 도서람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많아서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거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또 하나 만날 곳이 이제 네. 길상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요. 길상암이요? 예, 길상암. 여기 길상암 같은 경우는 암자도 암자지만은 여기에 가면 450년 된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매화 요즘에 이제 많이 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화가 있어요. 저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화음사의 이제 홍매화입니다. 네. 홍매화가 얼마나 네. 요염하게 피었는지 절집 분위기까지도 이제 요염하게 만들었어요. 귀하고 참 잘 어울리네요. 예. 네. 근데 저기 방금 그 사진은 이제 작년 사진이고 그 매화는 이제 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화엄사 위에 있는 길상암에 조그만 연못가에 피어 있는 이제 매화나무인데요. 이게 우리가 실제 우리는 이제 화엄사를 대표하는 매화는 화엄매를 생각을 하는데 이 화엄매라기보다는 진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매화가 조금 전에 보셨던 연못가에 길상암에 있던 매화가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화엄사 워낙 풍광이 좋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화면은 길상암의 매화 어제 그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제 길상암 매화는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밖에서 보는 계량종 매화하고 좀 다른 게 지금 토종 매화입니다. 길상암에 있는 매화는 토종이다 보니까 꽃이 좀 작고 듬성듬성 핍니다. 그렇지만은 이 꽃 향기 기품 이런 것들은 계량종 매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 길상암의 매화 이게 450년 된 매화나무입니다. 저희는 네.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네. 예쁜 것 같고요. 네. 매화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사진으로 만나볼 네.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유명한 곳보다 이런 곳 찾아가서 호적한 보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이 아주 상당히 유익할 것 같고요. 네. 또 사실 저도 요즘에 그 공원 산책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 많은 곳 가기보다는 좀 호젓한 곳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공원에 산책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호흡도 좀 가볍게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내뱉고 집에 계속 있으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아무래도요. 마스크 잘 끼고 네. 네. 네, 가면 거리. 아니, 갈 때는 거리 마스크 좀, 안 껴도 돼요. 거리 좀 두고 네. 네. 거리 좀 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요새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뒤로 따라다니면 되니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 있으면 끝이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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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도 요즘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 관리나 마스크 또 거리 두기를 좀 네.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관광지에서도 오시는 거를 조금만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네. 곳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잠깐만 좀 참으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네. 함께 좀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조금만 간격을 두면 되니까요. 그렇게 큰 불안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무튼 너무 좋은 소식이었고요. 네. 덕분에 좀 대리만족이 네. 살짝 조금이나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다 같이 함께 이겨내자라는 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시즌이 입학 시즌인데요. 계약이 연기돼서 지금 집에 있을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그쵸. 지금 이맘때 네 분이 어떤 소식들을 좀 전해주셨을까요? 예를 들어 정말 없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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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무래도 입학 시즌이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의 그런 설레임 그리고 또 그걸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의 굉장히 뿌듯하고 긴장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은 어땠을까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없었다면 이사 를 한참 할 시즌이어지고요. 네. 이삿짐 그런 광경이라던가 새로 이제 입주할 아주 이제 바뀌는 좀 즐거운 소식이 아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문화적도 바빴겠죠. 네. 전시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 또 그렇죠. 3월이다 보니까 네. 아마 예년 같았으면은 다 소개하느라고 소개도 하고 이번 주말에는 뭘 보러 갈까 또 행복한 고민도 네. 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바쁘셨을 텐데.
네. 여행지는 어땠을까요? 네. 저는 코로나가 없었다 그러면 동백꽃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 지금 동백이 이제 한참인데 이 동백꽃 꽃잎이 빨갛잖아요. 빨갛게 꽃잎이 동백꽃 빨간 이유 아십니까? 지정남 선생님? 빨간 거요? 예. 왜 그럴까요? 너무 아파서?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이 빨갛게 멀리 들었다. 아, 그 노래 가사가 그래서였군요. 근데 아마 동백꽃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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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리브는 그렇고 두 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야말로 공연하고 네. 또 뭐 창작 회의하고 또 어디 행사 가서 사람들 만나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야구니까 그렇죠. 야구 관련 금년 시즌의 어떤 그 팀의 어떤 전력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풍성한 대화가 다 있을 텐데 완전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야구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 예. 그리고 저 하나 더 있어요. 네. 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니까 거기 보내놓고 나 혼자 얼마나 재미있게 살고 재밌게 있었을 건데. 아, 아쉬움이 아니라 재밌게 살까. 그래요. 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내년 봄에는 정말 저희가 잘 보낼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빨리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소식들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혹시라도 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야외 활동이나 자제하시고 검사부터 받으시길 저희가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마당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